저는 불효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순재 씨도 아닌 권순재 씨가 부르셨네요. 야동 즐기시나요? 권순재 씨입니다. 왜요? 왜요? 제가 야동 즐기시나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첫 문장이 너무 웃겨서요. 저 변비예요. 권순재 씨, 야동 즐기시나요? 전 변비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즘 일거리가 없어 저랑 같이 하루 종일 집에서 쉬십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엄청 급한데 좀 나와봐라! 아, 저 아직 멀었는데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세요. 어, 알았다! 잠시 뒤 멀리서 다급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휴지가 없다! 휴지 좀 갖고 와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를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도저히 도중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부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지 줘! 휴지를 줘! 휴지 줘! 휴지! 휴지! 저는 40분 뒤에야 간신히 일을 처리했고 40분 어우 최강원을 읽었겠다. 야, 아버지는 대단하시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생각에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안방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샤워했다. 엄지혜 씨가 보내신 사연이에요. 조회수는 40건, 추천수는 1건. 퇴근길 지하철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행거에 짐을 잔뜩 실은 아줌마가 새치기를 하면서 맨 앞으로 와서 서더군요. 다들 좀 짜증을 내고 있는데 지하철에 도착을 했어요. 행거를 끌고 미친 듯이 안으로 들어간 아줌마는 앉아있던 하나 아주머니를 향해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돌진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앉아계시는 아주머니께 아줌마! 아줌마 어디까지 가? 어? 앉아계시던 아줌마 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전 청량리까지 가는데요. 아 그래? 그럼 아줌마 청량리에서 내리면 나 여기 앉아서 가야겠다. 앉아있던 아줌마 황당해서 눈을 돌리니까 행거 아줌마가 제차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줌마! 아줌마 청량리에서 내릴 거지? 그럼 그 전에 안 일어나겠네? 아우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꼭 앉아서 가야겠어.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가는 내내 앞에 서서 계속 짜증나게 깐죽깐죽대는 거예요. 극한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빨리 청량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역에서 앉아계신 아줌마의 친구분이 타신 거예요. 앉아계신 아줌마. 어머 김 여사 웬일이야. 어쩐 일이 여기 있어? 어머 이 여사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아우 반가워. 그때 그 친구가 나타나자 자리를 빼앗길까 위기의식을 살짝 느낀 행거 아줌마는 아줌마 친구에게 다짜고짜 아줌마 아줌마 이 아줌마 친구야? 이 아줌마 청량리까지 가는데 청량리에서 이 아줌마 가면은 나 여기 앉아서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줌마 친구분께서는 황당하면서 아이 그러세요. 누가 뭐래요. 아유 앉아서 가요. 그러면서 앉아계시는 아줌마 친구분이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다음 역이 청량역이 되었습니다. 행거 아줌마는 앉아계시는 아줌마를 툭툭 치면서 아줌마! 아줌마 청량이 다 왔어! 다 와가! 얼른 일어나! 그러자 앉아계시는 아줌마도 짜증이 나셨는지 아우 아줌마 알겠어요. 알아서 내려! 하시더니 친구분께 김 여사는 어디까지 가? 하고 묻는 겁니다. 친구분이 어, 난 창동. 그러자 다시 행거 아줌마가 끼어들면서 난 의정부까지 가. 난 의정부까지. 하더군요. 자기가 더 멀리 가니까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주장이었죠. 극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됐든 빨리 그 자리에 앉고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아줌마 친구분께서 반전의 한마디를 날리셨습니다. 아줌마 의정부까지 가? 그럼 나 여기 앉아서 창도까지 갈 테니까 나 나가면 그때 앉아서 의정부까지 가.
보록보록 아줌마들의 자리다툼 신경전은 청량리에서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 창동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행거 아줌마가 제일 젊어 보이더만 꼭 그렇게 자리에 앉아야 하나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왕짜증이 밀려오네요. 아니 근데 자, 첫 번째 사연 전윤숙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윤숙 씨. 네, 전윤숙 씨. 조회수 32건, 추천수 1건. 얼마 전 미용실에 갔습니다. 처음 생긴 미용실이라 깔끔하고 무척 친절하더군요. 친절하군요. 아, 되게 친절한가 봐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고. 네, 너무 친절한 거죠. 네. 아주머니의 립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용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얘기하시더군요. 아유, 인형이 걸어 들어온 줄 알았네. 주위에서 그런 소리 좀 듣지? 아유, 인형 같다. 잘 온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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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너무 감탄했어요, 연기에. 한 번만 해주세요, 더. 아유, 인형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주위에서 그런 소리 좀 듣지? 아이고, 정말 인형 같다. 네. 저도 말도 안 되는 거 압니다만 크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아주머니 립 서비스에 마치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여자 손님 한 분이 미용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원장 아주머니는 아유, 인형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주위에서 그런 소리 좀 듣지? 아유, 인형 같다. 아주머니 좀 지나치셨어요.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다니요. 기분이 상해 머리를 말고 앉아있는데 저처럼 인형같이 생긴 그 여자한테 가서 앞머리를 잘라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학생, 어우 정말 외국에 나오는 예쁜 소녀 같아. 어우 이 죽은 개봐, 완전 귀엽다. 속으로 뭐가 귀여워, 진짜 오바하시네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여자 손님 그거 모공이에요. 모공이 모공이었습니다. 속이 넓었나 봐요. 죽게 네. 정보였으니까요. 네. 최동만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별명이 300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입기만 망이면 300명은 너끄리 보낼 수 있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 입에서 은행을 키우시는 모양이에요. 아, 욕까지만 읽을까요? 재밌는데요. 입냄새가 어느 정도냐면요, 과장을 좀 하면 여름에 입김 불면 파리가 300이 입주위에서 몰려들 정도입니다.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 받을 때도 저는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제 곁에는 항상 300의 숨결이 있었으니까요. 300의 숨결. 사건은 저번 주에 일어났어요.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300은 집 근 300이라는 말이 너무 웃긴다. 난 그 영화 저 영화 300 얘기하는데 300은 집 근처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입냄새가 심해서 독서실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며 저에게 자기 대신 독서실을 계약할 때 주인에게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심했나 보다. 아니 일을 닦고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독서실의 주인이 그 녀석과 대화 한번 해보면 100%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오, 이 친구 굉장히 마음씨 좋은 친구다. 300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300이 집 근처로 향했어요. 마침 여고 학생들이 하교 시간과 맞물려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인내심 때문에 여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아니 병원을 가보지. 아니 이라도 닦지. 아, 병원을 가보지. 치과 가면 되는데. 이라도 좀 닦지. 아유. 속이 안 좋아서. 풍친가? 인싸스톤을 먹어보든가. 아침마다 은행을 까나. 아, 나 진짜. 300은 여고생들을 보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300은 여고생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 여고생들은 서로 친한 사이였는지 300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300은 입을 꾹 다문 채 두 여고생의 대화를 흐뭇하게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300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감기 걸린 300이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재채기 한 방에 버스 안에 가득해질 300의 숨결을 생각하며 그 녀석은 기침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있었어요. 쓰나미급 대재앙이 이 버스에 부러질 것을 예상하며 조마조마하고 있던 찰나 으아차! 300의 천둥 소리와 같은 재채기에 버스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버스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 냄새요? 아니 여기 이게 무슨 냄새니? 아니 은행나무 옆을 지나가나? 낱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버스가 정차하자 300을 사이에 두고 서있던 여고생들이 버스에 내리면서 대박! 와! 대박! 대박! 와! 와! 대박!
깜놀 깜놀 대박. 결국 우리는 도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미리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독서실에 가야 했습니다. 무사히 친구 대신 독서실 주인과 한 달간 사용 계약을 하고 300원 버스 안에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앉아서 조금만 자다가 공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사갖고 돌아왔는데 독서실 문을 여는 순간 독서실 문을 여는 순간 300이 있는 새가 조금씩 야, 어느 정도인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군요. 어. 역시나 300원 자리에 엎드려 입을 벌린 채 자고 있었어요. 전 캔커피를 300에 머리맡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300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야, 술 한 잔만 하자. 야,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술 마시면 어떡해. 자존심 나겠어. 여기서 공부 못하겠어. 자기 공부를 못해 딴 사람들부터 하는 거지. 자초 지적을 들어보니 독서실에서 잠깐 졸은 후에 잠 깨려고 밖에 나왔다가 나왔더니 300자리에 누군가 메모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대요. 팔 좀 씻고 다니세요. 입인데. 전 그날 밤 그녀석과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아우 300 불쌍하다. 300만 원 주고 싶다. 아, 7983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네요. 301을 컬트에 초대해 주세요. 보고를 시키나 하나? 궁금하긴 하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분하고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그래. 대박 대박. 깜놀 깜놀. 와 최고 최고. 와. 제 친구가 다니는 아 제목이 의발음이 안 돼 슬픈 원장님이요. 의발음이 안 된다는 의발음이 안 돼서. 경상도 분이신가요? 그런 거죠. 제 친구가 다니는 유치원에 의발음이 심하게 안 되는 깐깐한 원장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여긴 경상도고요. 평소에 훈시하기를 좋아하셔서 선생님들 청소 시간에 창문 털 좀 닦으세요. 창문 털이요? 창문 털을? 어우. 네, 창문에 털이 있군요. 네. 창문 털. 네. 선생님들은 교육에 털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에 털을 세워야죠. 교육에 털. 그렇죠. 네. 시시때때로 의발음이 안 되는 훈시를 듣고 있노라면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웃음이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무실에 원장님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냥한 목소리의 아가씨가 택배 신청 예약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참고로 주소는 포항시 흥해읍 삐리리인데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흥해읍. 흥해읍. 어렵다 네. 발음이. 흥해읍. 네. 원장님은 깐깐한 목소리로 곧 여기 주소가 포항시 흥해읍. 네? 포항시 흥해읍이요? 원장님은 깐깐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아니 아니 포항시 흥해읍. 아가씨는 더욱더 또박또박하게 네 고객님 포항시 흥해읍이요. 그러자 원장님은 답답해 죽겠다는 듯 큰 소리로 아이고 이 아가씨 귀가 어둡나 흥이 아니고 흥부 놀부 할 때 흥 흥부 형부 놀부 흥부 호랑이가 어흥 할 때 흥 그 흥자라 카이. 이때 훈시를 듣기 위해 모였던 선생님들은 웃겨서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졌고 제 친구는 모임에 올 때마다 원장님을 새로운 으 시리즈를 이야기해주며 저와 제 친구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재밌네. 흥분을 괜히 힙합 할 때 외치는 것 같네요. 세이 홍해호 세이 홍해호 홍해호 홍해호. 진짜 그런 느낌 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세이 홍해호 홍해호. 이거 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네요. 노래 재밌다. 노래 중에 옛날 노래 중에 그 경상도 분이 불러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의발을 많이 들어간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컬트 트리플이라고 했잖아요. 컬트 네. 삼총사라고도 하고 네. 그 경상도 소개해주는 분이 네. 컬터 터레펄. 그 노래 그리우면 그리면 거리우면 거리운 대로 거대요 설퍼 말아요 사랑은 설펀 거래요. 이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재테크 남편과 함께한 속옷 쇼핑몰이라는 남편과 함께 속옷 쇼핑몰을 했는데 조회수 28건 추천 3건.
여기 작가분이 제 읽으라고 균을 써놓고 그 옆에다 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기네요. 세 장짜리입니다. 오, 세 장짜. 와, 되게 길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긴 사연은 무한히 돕니다. 좋거나 그지 같거나요. 임영숙이에요. 어느 날 신랑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며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야식구리한 여성 속옷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티팬티 전문점을 하나 오픈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기껏 생각하기 본인이 좋아하니 그런 거냐? 하자 신랑은 아, 무슨 소리야. 자세히 생각해봐. 남자들이 원래 야식구리한 걸 대당 좋아하는데 남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여자 속옷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것도 야식구리한 티팬티는 더 못 사거든. 그런데 그걸 인터넷에서 팔면 대박 아니겠냐고. 솔깃하더라고요. 그걸 또 뭘 솔깃해. 그래서 사업을 해보기로 하고 시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헉! 이미 남편이 생각한 쇼핑몰들이 인터넷에 아주 널려있더라고요. 그것도 느신느신한 모델들이 세상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야식구리한 속옷을 입고 멜랑꼬리한 포즈를 취한 사진들로 쇼핑몰들로 어? 아주 잘 꾸며놓았더군요. 난 한 번도 못 봤지 그런 걸? 찾아봤나 봐. 그럼 그렇지. 당신이 생각한 걸 남들이 모를 리가 없지.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오케이 좋았어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 봐. 아니 여보 잘 봐. 잘 보라고. 지금 여기 있는 모델들을 보면 말이야 다들 쭉쭉 빵빵 느신느신하지. 이걸 노리자고. 우린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런 몸매를 가진 여자들보다는 당신같이 드럼통 몸매를 가진 여자들이 더 많지 않겠어? 우린 그걸 노리는 거야. 아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라고. 하더니만 저에게 모델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와이퍼지 디펜트.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며 절대를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대박이 날 거라며 100만 원도 넘는 디카도 구입하고 어디 가서 알았는지 야식구리한 속옷도 도매가로 떼어와서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참 미치겠다. 재밌다 이거. 그렇게까지 일을 벌려놓으니 어쩔 수 없더군요. 뭘 어쩔 수가 없어. 쟤 되게 웃긴 아줌마야. 안 입으면 되잖아. 전 하는 수 없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야식구리한 속옷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진 기술도 없는 남편이 대충 찍고 저주받은 저의 몸매에 걸쳐진 속옷이 찍힌 사진은 그야말로 아마존 전사같이 나왔어요. 어우 상상가. 어우 자꾸 상상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둑질과 사기만 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건 해도 된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쇼핑몰을 오픈하게 됐죠.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문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남겨지더군요. 이건 먹미? 두 번째 글 OTL OTL 세 번째 글 누나니 타들어간다 타들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쇼핑몰을 오픈한 지 10일이 다 되어가도 단 한 장의 팬티도 팔지 못하였지만 문의 게시판에는 모델을 비판하는 글들과 쇼핑몰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아냥거리는 글로 아주 활력이 넘치더군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아, 당장 쇼핑몰 접던지 아니면 마네킹을 여기 다시 사진 찍어 올리던지 해. 이게 뭐야!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눈 딱 감고 광고 기간이 끝나는 한 달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저보고 쇼핑몰에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전 한 달 동안 쇼핑몰에 접속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자가 한 통 도착하여 보니 주문이 온 것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오랜만에 쇼핑몰에 접속해 주문자를 확인했는데 주문자가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더군요. 저와 같은 안쓴 몸매라 동질감에 한 장 구입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야, 근데 이분은 실명을 밝히셨지. 아,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이상 판매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의 게시판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퍼가요. 저도 퍼가요. 저도요. 아 진짜 재밌다. 퍼가요.
퍼간다는 게시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엔 저의 사진이 인터넷의 안습사진으로도 돌아다니기 시작하여 제가 삭제를 요청하고 다니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쇼핑몰 오픈했다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어쩐지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던 친구들의 발길이 또 끊긴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건 하나 좋긴 좋더군요. 친구들 안 찾아오는 거. 사실 남편과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지금도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은 없으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시판의 글 중에 하나. 눈알이 다 들어간다. 라는 게시물만 계속해서 도배하듯 올리던 그분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은 태우의 잠깐 만나요. 네, 정만채 씨입니다. 되게 짧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엘모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성수기도 아니고 해서 오전엔 주부사원 아주머니 한 분이랑 점포를 지키곤 했죠. 주부사원님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문을 받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님이 햄버거를 나눠달라고 주문할 때 두 조각 이상 등분해달라고 하면 햄버거가 으깨질 수 있으니 두 조각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해드리라고 교육을 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여자 손님이 주문을 하면서 땡땡버거 세트 한 개 주시고요. 햄버거는 4등분으로 나눠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부사원님은 살짝 당황하는 표정으로 잠깐 머뭇거렸어요. 옆에 있던 제가 손님께 양해를 구하려는 찰나 주부사원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손님 햄버거를 4등분 하시면 햄버거가 조사질 수도 있어요. 햄버거를 조사 먹으면 안 되는데. 김상동 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전혀 취미가 없었어요. 학교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다녔어요. 저랑 비슷하군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침 8시에 만화책방에 들려 하루에 10권 정도 만화책을 빌려서 교과서 대신 가방을 채워서 다녔어요. 하루에 10권 정도씩 만화책을 빌리려면 대여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자체 만화 대여점을 열었죠. 한 권에 100원씩 받고 돌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 만화책 값도 벌고 벌이가 잘 될 때는 밥값 정도까지 버는 건 문제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화책도 거의 웬만한 건 다 봐서 19금 야한 만화를 빌려갔어요. 화근이 됐죠. 남고이다 보니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 댓글을 잘하시네요. 그렇게 5교시 지구과학 시간까지 우리 반에서 그 만화책은 대여료 200원으로 올렸어도 식을 줄 몰랐어요. 한 아이가 그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에게 딱 걸렸어요. 지구과학 선생님은 기독교 광신자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지구과학 선생님은 만화책을 뺏고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만화책을 펼쳐보고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교실 바닥을 혼자 뒹구시더니 왜 뒹굴어? 일어나셔서는 이런 먼지는 털어낼 수 없어 있어. 하지만 너희 머릿속에 들어간 그 그림 이것은 씻어낼 수가 없다. 몸에 먼지를 털어낼 수 있다고 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구의 머리를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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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어요. 드디어 수업 끝 종이 울리고 이제는 다 끝났겠거니 했는데 그 친구를 지구과학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6교시가 끝났는데 그 친구는 오질 않았어요. 7교시 시작 전 그 친구가 교실로 퀭한 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상동아 미안해. 못 견디게 써서 불었어. 너 데리고 오래. 이렇게 해서 저도 지휘과학과 과학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쾌쾌한 탄 냄새. 그렇습니다. 제 만화책이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만화책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만화책 재를 다 모아 손으로 고의 모으시더니 자 마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마셔요? 그래야 너의 죄가 씻길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잿더미를 먹으라니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더니 찬송가를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을 벗은 형제여. 저도 함께 박수를 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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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렇게 저희들 찬송을 들으신 선생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매 수업 시간 시작 전 회개의 증거로 찬송가를 하나씩 외워서 부르기로 합의하고요. 매주 목요일 5교시 저희는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덕분에 수능은 말아먹었어요. 이제는 그 선생님께 말할 수 있어요. 용산에 있는 Y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네요. 지구과학 이주영 선생님. 저희는 마귀가 아니라 단지 건장한 남자였어요. 끝났습니다. 자, 임지훈 씨의 사연 하나 읽어요. 임지훈, 사랑의 썰물 기억나네요.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임지훈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임지훈인 줄 알았습니다. 소에서 네, 네. 94건 추천 사건입니다. 제가 중3 때 이야기입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떠들었네. 임지훈 씨. 예. 정확히 임지훈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운이 없네요. 지훈 씨, 운이 없습니다. 훈이라 그래서 운이라고 교정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임지훈 씨. 저희 학교는 가난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야구부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하셨는지 야구부에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학교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시설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중3! 졸업전에 있는 마지막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돈이 없었던 가난한 학교는 운동장이 무대를 만들었고 장기자랑을 하고 나서 드디어 초대 그룹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대 100배, 진짜 기대. 옆 학교에는 MC 원숭이가 왔다는데 과연 우리 학교는 누가 올까? 아이비? 이효리? 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기대감이 흥분돼 있었어요. 걸투 아니야?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의 축제를 빌어줄 초대 그룹을 소개합니다. 국악그룹 모세혈관. 국악그룹? 국악그룹. 국악그룹 모세혈관. 헐, 깜놀 대박. 기대 100배 때문인지 혼이 빠져있더군요. 가난한 학교에 고맙게도 무료로 와준 그 이름도 신성한 국악그룹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약간 거지 같은 복장, 원주민 같은 복장을 하고는 무대에서 북과 깽가리 큰북 작은북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서 얼쑤얼쑤 철수얼쑤를 연신 말발하며 20평 남짓한 문대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는 모세혈관은 여러분 한 곡 더 할까요? 하고 외쳤고 학생들은 모두 단합하듯이 안녕 그냥 가셔도 돼요. 대박 깜놀. 순간 몇 초 안에 정적이 인순 후 모세혈관은 약간 당황한 듯이 그럼 한 곡만 더 할게요. 멋쩍게 웃은 후 연주를 시작했죠. 연주하는 내내 애들은 야유를 보냈고 연주가 끝나는 모세혈관은 교장실에 가서 학교 욕을 했답니다. 이런 학교는 처음이라고요. 국악그룹 모세혈관. 온몸에 퍼지네요. 그죠? 모세혈관이니까. 그죠? 그들의 음악이 에러 에러 에러.